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으로요,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클로즈 매를 한번, 오늘은 처음 시험 방송 삼아서 한번 파일럿 개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한국 시간, 현지 시간, 한국 시간 기준이죠. 매일 아침에, 그날에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블로그 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의 미시다 카페에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거를 갖고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지금 영상이 저희가 취급될지 잘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노트북은 갖고 왔고, 와이드 모니터를 하나 사갖고,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좀 길게 보여서 작게 보이면 나중에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는데요. 보시는, 일단 블로그에서 쓴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제가 링크를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요. 이항영, 제 이름 쳐서 되겠고요. 아니면 미국 주식의 미시다 카페에 들어가셔도 여러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뉴욕 주식시장은 3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특히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테레사 메이의 소위 브렉시트안이 완전 부결됐죠. 그렇지만 주식시장 큰 영향이 없었고요. 잠시 후에 파운드와 어떤 움직임을 보여드리는지 보여드리겠고요. 또 하나 미국 주식에서 가장 큰 거는 역시 넷플릭스가 가격 자체를 올린 겁니다. 넷플릭스가 구독하신 분들은 약간 속상하시겠지만은요. 지난 2017년 10월에 좀 올렸고요. 이번에 오늘 다시 13에서 한17% 정도 올렸는데요.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브렉시트의 테레사의 메이안에 오늘 완전 부결됐는데요. 이게 보시는 여기 보시다시피요. 실제로 파운드화가 급락했다가 다시 상당히 회복하면서 이제 마감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되고요. 필요하시면 여기 클릭하시면 리얼타임 시세가 또 나오니까요. 리얼타임 시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직접 오늘 지금 현재 흐름은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오늘 이 화면에 보이다시피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OBS로 같이 하니까 속도 상당히 좀 느리다는 것이 다시 한번 볼수 있겠네요. 보시면 되겠고요.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얘기 되겠고, 넷플릭스는 월간 구독료가 13에서 13, 10 8%씩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넷플릭스 기본형은 미국 기준이지만요. 9달러에서 8달러에서 9달러 올려갔고요. HD 것도 많이 쓰시죠? 11달러에서 13달러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입니다. 그리고 4K, 저도 4K를 보고 있는데 14달러에서 16달러로 올렸는데, 대부분의 반응은, 지금 월가의 반응은 상당히 흥미롭다. 그리고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으나 결국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 요인이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뭐 배런스가 됐건 CMC가 됐건 제가 링크 다 해놨는데요. 상당히 많이 긍정적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링크 직접 치고 들어가시면 실제로 대부분의 증권사가 긍정적으로 지금 의견을 이미 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빵 주식이 결국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보면 마켓워치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 작년 1월 이후 빵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었는지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작년 10월 이후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거나 제거 블로그나 카페 이렇게 직접 보시면 실제로 얼마만큼 이들의 목표 주가가 최근 3, 4개월 동안 내려갔고, 목표 주가 대비 지금 얼마나 상승 여력이 있고, 또올한해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증가했을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기술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CNBC에서 오늘 나온 기사가 흥미롭습니다. 페이팔이라든가 몇 가지 또 있겠고요. 또 모건스탠리에서는 그건 배런스 기사인데요. 배런스는 아마 유료이기 때문에 다 보실 수 있는 분이 없을 수 있는 분이 계실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닷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PNW죠. 이 주식에 대해서 탑픽으로 선정했다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에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생산지 물가가 12월에 0.2% 내려간 거, 2017년 이후로 첫 하락인데요. 이런 것들이 월가 예상은 0.1% 마이너스에서 조금 더 내려갔고, 이것은 그만큼 똑같습니다. 소비자 물가랑 똑같은데요. 결국은 에너지 가격이 하락,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무리 또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고평가 됐다는 인식이 많은데요. 참고적으로 보면 마켓워치에서는 기사가 되겠는데 P 밸류라든가 KF, KF는 10년 동안의 무빙 에버리지를 갖고 하는 무빙 이익을 갖고 한 거죠. 그래서 슐러 교수가 만든 거로 유명한 건데 KF죠. 레이셔, 연 그리고 배당 레이셔, 그리고 프라이스 레이셔 뭐 등등을 해갖고 관련된 것들을 과거 고점 대비 과거 직전 고점 대비 어느 정도 고평가냐 하는 걸때 조금 낮아져 있지만 여전히 밸류는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오늘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오늘 아침 있었던 일, 오늘 미국 시장 마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테스트로 한번 방송해 본거 되겠고 여러분들의 의견 맞으면 화면 너무 작다, 너무 좁게 보인다 이런 것들은 좀또 제가 생각해봐서 찾아봐서 물론 지금 확대도 되겠죠. 그런 것도 제가 또그이 이걸 새로 샀습니다. 이거 새로 사갖고 기능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의 미스터 카페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 미국 주식 미스터 아직 구독 안 하시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